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는 우리의 식욕을 자극합니다. 단순히 과식, 폭식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고민, 학업 스트레스, 과한 업무량 등 우리 일상에 존재하는 리스트는 모두 말이죠.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할 때 식사하면 자연스레 내 몸이 가장 좋아하는 식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일상에 있는 불안함을 해결하면 소식 그리고 감량은 따라온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오늘은 식욕에 가장 영향을 주는 불안함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안 요소는 예방, 감소 두 가지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예방입니다. 말 그대로 미리 방지하는 것이죠. 불안함 방지를 위해서 세 가지를 매일 챙겨주셔야 돼요. 물, 운동, 잠. 일단 물, 하루 1.5L 마시기. 하루 수분 섭취량은 식욕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에 3-4L 이런 과한 목표 말고 점심 전에 1L만 꼭 마시기를 목표로 챙겨보세요. 그럼 나머지 시간에 500ml 정도는 정말 거뜬히 마실 수 있습니다. 정말 하루 1.5L만 챙겨도 수분 부족으로 인한 가짜 식욕을 애초에 방지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루 운동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대신 집중해서 활동량이 너무 부족하면 무기력해지지만 운동이 너무 지나쳐도 과한 운동이 폭식을 유발하거나 피로함이 몸의 순환을 방해할 수 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매일 운동 딱 20분만 챙겨도 순환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져 하루를 더 건강한 선택들로 채울 수 있어요. 저는 소식 공식만큼이나 하루 20분 운동으로 구성된 이달의 루틴으로 감량 성공했다는 인사를 정말 많이 받는데 이 인사를 받을 때마다 역시 감량을 위한 하루 운동은 20분이 딱 좋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요. 마지막 수면. 수면은 하루 7시간 정도는 푹 숙면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날 밤을 새거나 충분히 자지 못하면 다음날 유독 먹어도 배가 고프고 먹은 것 같지 않고 당겨서 먹어도 만족이 안 됩니다. 수면은 신체 컨디션, 특히 뇌에 정말 많은 영향을 줘요. 전날 저녁 8시부터 잠들기 전까지의 시간은 다음날 전체를 결정한다 생각해주세요. 저는 특별한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6시, 7시면 꼭 집에 들어와 다음날을 위한 릴렉스 시간을 꼭 가져줍니다. 모두 각자의 패턴에 맞는 수면 준비 시간을 충분히 챙겨서 내가 충분히 잘 잘 수 있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 감소.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하지만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일기. 제가 맨날 강조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 식사일기는 단순히 기록용이 아니에요. 식사일기를 적으면서 마무리하면 하루를 자연스럽게 돌아볼 수 있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의 불안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찾으면 다음날에 내가 같은 불안을 겪지 않게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 11시쯤에 옆자리 분이 주신 쿠키를 하나 먹었다. 이걸 먹고 점심은 샐러드 먹으려 했다가 불닭볶음면을 먹고 결국엔 콘 아이스크림까지 먹었다. 오늘 식사는 내가 좋아하는 메뉴로 먹었지만 즐겁지 않았다. 오늘을 돌아보니 점심 전에 먹었던 그 쿠키가 내 식욕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그 쿠키 하나로 이미 망했다는 생각에 불닭볶음면을 먹고 매우니까 괜히 아이스크림까지 먹은 것 같다. 다음에 또 착한 옆자리 분이 나에게 쿠키를 나눠주시면 나는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니까 일단은 테이블에 올려두어 다가 점심을 만족스럽게 먹고 후식으로 먹어야겠다. 이렇게요. 뭔가 내가 계획했던 식사보다 불편한 식사를 했다면 아, 내일은 꼭 참겠어. 안 먹겠어.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소가 나를 불안하게 했는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땐 이렇게 해볼까 하는 가이드까지 한 가지 지정해두면 좋아요. 물론 이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 하루를 온전히 내가 편안할 수 있는 하루로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식사일기는 제가 직접 만든 기록지를 가장 추천드려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그 양식대로 만들었는데 좌측에는 내용, 우측에는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요 사이트로 넘어가면 PDF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활용해주세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식욕이 불안정한 분들은 식욕 이외의 대부분의 불안함도 식욕에 영향을 줍니다. 수면 부족, 수분 부족, 스트레스 등 이 일상의 모든 리스트가 나를 많이 먹게 만들어요. 나도 어떤 음식이든 편안하게 먹으며 감량이나 유지하고 싶다 하는 분, 더 이상 폭식으로 다음날 컨디션 늘어지고 붓는 거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하는 분들은 꼭 내가 일상에 느끼는 불편함에
집중해 주세요. 오늘은 소식 공식 에피소드 8번째, 소식에는 공식이 있다,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편안하지 않은 식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외적인 내 모습보다 내 내면에 귀 기울여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한 한 끼, 편안한 일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소식 공식 시리즈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스스로 건강한 식사법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24년 초에 공개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 중이에요. 이 사이트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편안하고 행복한 식사 시간을 응원합니다. 안녕.